오늘 어떻게 한 명도 없죠, 주사님? 그러게요. 아, 뭔가 좀 이상한데.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좋긴 좋죠. 근데 뭔가 좀 찜찜해요. 아니, 제가 공무원 생활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다고? 누가 보면 공무원 한 10년 한 줄 알겠어요. 그건 아니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퇴근 후에 뭐 하세요? 나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맥주 마시려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집 가서 좀 쉬려고요. 주말을 그냥 재밌게 빡세게 보내려면 체력 충전 좀 해놔야 돼. 근데 주사님 의외로 활동적이세요. MBTI 어떻게 되세요? 지난번에 봤는데 INTP. 5시 59분이다. 인감주대죠? 네. 본인이세요? 네, 마누라. 그 등본 보면 마누라 이름 있으니까. 와이프분 위임장 있으실까요? 아니, 내 마누라 맞다니까. 그냥 떼줘. 아, 인감은 와이프분 위임장도 같이 있어야 돼요. 아, 그 화나게 하지 말고 그냥 떼줘. 위임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원래 그렇게 뗐다니까. 그게 원칙이어서. 너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 제가 여기서 계속 근무했는데 오늘 선생님은 제가 처음 뵙거든요. 아, 그냥 화나게 하지 말고 그냥 떼줘요. 네. 저도 화나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너 몇 살이요? 제 나이는 왜 모르세요? 아, 나하고는 말이 안 통하겠다. 줘. 아, 인감주 떼줘요. 와이프분이랑 같이 오시거나 위임장 둘 중 하나는 있으셔야 되세요. 아이, 등본에 와이프 이름 있잖아요. 아, 인감은 정말 중요한 문서라서 본인 아니면 발급이 조금 어려우세요. 혹시 와이프분이랑 싸우셨어요? 아이, 같이 오세요. 아이, 그럴만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럼 내가 위임장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요. 저희 6시까지니까 꼭 그때까지 오세요. 안 돼! 기다려! 저희도 안 돼요. 퇴근합시다. 아, 소주 겁나 땡긴다.